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씨입니다. 오늘은 해리포터 기숙사별 메이크업 슬리데린 편이에요. 말포이 메이크업을 하려던 건 아니지만 금발에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슬리데린의 컬러인 초록색 섀도우와 차가운 느낌의 메탈릭 립으로 연출한 슬리데린 메이크업.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세미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도포하고 물먹인 스펀지로 두드려 펴줄게요. 파운데이션이 빨리 마르는 편이라 바로바로 펴주며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피부가 뒤집어졌어서 트러블 자국을 컨실러로 가려줬어요. 꾸덕한 제형에 커버력도 좋고 팁으로 간단히 커버할 수 있어서 평소 작은 잡티들을 커버할 때 추천드려요. 눈썹은 얇고 날렵하게 그려주세요. 산을 살려 그려준 뒤 꼬리를 내리지 않고 일자로 그려 섀도우가 올라갈 공간을 넓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진한 컬러의 섀도우로 눈썹 아래쪽과 꼬리의 라인을 뚜렷하게 잡아줄게요. 머리색하고 비슷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브로우 카라예요. 거꾸로 빗어 색을 입혀준 뒤 원래 방향으로 빗어 정리해주세요. 쉐딩으로 콧대에 음영을 넣어주고 아이올라인까지 쓸어줄게요. 그리고 콧대를 얇게 잡아 날렵하고 차가운 느낌을 연출해줄 거예요.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쓸어준 뒤 광대 아래쪽까지 쓸어 볼이 날렵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제피 컬러의 베이지 섀도우를 눈 전체에 넓게 깔아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눈 밑에도 넓게 쓸어주세요. 중간톤 브라운 섀도우를 좀 더 좁은 영역에 쓸어줍니다. 짙은 초록색 펄 섀도우를 눈 중앙에 얹어주고 뭉치지 않게 손가락으로 잘 문질러 펴발라줬어요. 언더 중앙에도 발라주세요. 카키 브라운 섀도우로 눈두덩이 뒤쪽과 앞쪽을 쓸어주면 중앙과 연결시켜줄게요. 언더는 뒤쪽 삼각존을 채우듯이 쓸어준 뒤 앞쪽까지 당겨 쓸어줄게요.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굴려가며 쓸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중앙에 초록색 섀도우를 한 번 더 얹어 더 딥하게 연출해볼게요. 브라운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준 뒤 꼬리를 상승형으로 올려 그려주고 브러쉬로 라인을 덧그려 모양을 잡아줄게요. 머지 아이라이너는 안 번지고 고정도 빨라서 중간에 수정이 어렵더라고요. 브러쉬로 수정할 땐 빠르게 사용해주세요. 뷰러로 꼼꼼히 찝어줄게요. 마스카라로 여러 번 덧발라 살짝 문치듯 표현해주고 언더는 중앙에 살짝 쓸어주세요. 올리브 컬러의 펄 섀도우를 언더 앞머리 쪽에 채워줄게요. 색은 어둡지만 밝은 컬러의 펄이 들어가서 눈화장이 짙어진 듯 반짝이는 오묘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랏빛 블러셔로 얼굴 외곽 위주로 광대를 따라 쓸어줬어요. 립은 신상 브랜드 레어카인드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홀로그램 패키지로 선물이 와서 꼭 언박싱을 해야겠더라고요. 안쪽이 딸기 케이크인데 이렇게 딸기를 입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풀메탈 글로스 5가지, 홀로 부스터 글로스 3가지로 총 8가지 컬러예요. 풀메탈 글로스는 선명한 메탈 립인데요. 한 번의 드로잉으로도 강렬하고 글래머러스한 무드로 연출돼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컬러에 다채로운 펄감이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립이라서 과감한 느낌이에요. 홀로 부스터 글로스는 글로스 제형의 촉촉한 광택과 다채로운 펄이 각도에 따라 달라져서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후에 입술에 살짝만 얹어주면 간단히 포인트 립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사후 쿨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손가락으로 펴서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3호 매치리스 레드 컬러를 안쪽에 덧발라 오묘한 느낌의 메탈릭 레드 립을 완성해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